끼지가 않냐고. 게다가 0.28mm라 가늘어도 너무 가늘어. 브라우니, 이 좋은 걸 만든 게 누구야? 브라우니 글라우니 마하캠퍼스 0.28 89.1MHz KBS 쿨 FM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농협모구촌은 단 1분 1초도 다른 나라 고기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우리 고기 100% 농협모구촌. 우리 고기 100% 농협모구촌이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를 켜. 뮤직쇼. 89.1. 뮤직쇼. 오늘도 어김없이 난 그의 목소리에 또 빠져 뮤직쇼 그 속에 행복을 전하는 음악으로 가득해 사랑을 주는 음악으로 가득해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너의 목소리를 부탁해 뮤직쇼 되니 안해 뮤직쇼 개구리는 정말 개굴개굴 울까요? 굴개굴개는 틀린 걸까요? 아이들의 생각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메이가 기업가 정신을 통해 창의인재 육성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창의력 발작, 생각하는 청개구리. 한국 아메이.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믿으며 꿈을 향해 달려온 장근석. 새로운 꿈을 향해서 더 멀리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 든든한 날개가 되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장근석의 데뷔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나의 12월 19일이 노후가 당당해지는 대한민국을 나의 12월 19일이 젊음이 어깨 펴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도 막히고 배도 고프고 아 이럴 땐 이런 생각 저런 걱정 머릿속이 시끄러워 한 방에 날려줄 멕시카나 즐거움도 외로움도 시간되면 지나가요 맛있게 삽시다 멕시카나 1577-0008 멕시카나 집과 생활, 건축에 관한 모든 생각들을 다시 만날 설렘에 대한민국이 두근거립니다 2013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될 경양 하우징 페어와 함께할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 메르세데스 벤츠 전문가 한성자동차 27주년 기념 프로모션 12월 구매 고객에게 27주년 기념 스페셜 와인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추첨을 통해 뱅앤 올룹슨 오디오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27주년 혜택의 특별함 한성자동차 당신의 뮤직 DNA 데니의 뮤직쇼 함께하면 힘이 나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얻는 온몸으로 열정의 에너지를 마구 뿜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 일을 함에 있어 결코 지치지 않는 사람 그 분야에서는 이미 충분히 최고다라고 극찬을 받지만 늘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빛을 잃지 않는 그런 분들이 지금 뮤직쇼 스튜디오 안을 환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나왔다 하면 1위 가수 세계가 사랑하는 K-POP의 아이콘 여러분 비스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스트의 네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두 명 어디 가셨죠? 두 명 지금 한 명은 요섭 씨가 네. 이제 지금 개인 활동, 개인 앨범 활동하고 있고요. 카페인. 네네. 네. 그리고 두준 씨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네. 해외에 나가서 뭐 하세요? 그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아이리스. 네네. 쭈. 그쵸. 네네,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자, 네 분,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먼저 뭐. 안녕하세요. 비스트의 네.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스트 기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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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밖에도 지금 오픈 스튜디오 밖에도 많은 팬분들이 나와 계세요. 예, 인사 좀 해주세요. 뭐라 예, 뭐라. 예, 반갑습니다. 6725님이요. 오, 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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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구나. 이게 얼마 만에 라디오냐고요. 보고 싶었어요 하셨고요. 네. 3674님. 뮤직쇼를 매일 쭉 들었던 이런 날도 오네요. 비스트가 주는 열정의 에너지 오늘 다 흡수해 갈 테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체로 라디오 나오시는 게 오랜만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얼마나 만이죠? 활동은 끝난 지가 일단 좀 한 그래도 한 세 달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나들이를 나온 게 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두세 달 정도? 지금 사실 그 쉬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활동 각자 하면서. 활동하면서. 네네. 보통 쉴 때는 생방송 이렇게 다 같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갑자기 비활동기에 네. 갑자기 이런 네, 네, 네. 라디오 스케일 잡혀서 아니, 어쩐 일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저희는 네 그동안 입이 끈질끈질 했는데 저희 멤버들끼리도 사실 잘 모이는 게 없었어요. 최근에는 개인 활동 때문에 다 바빠서 네. 간만에 이제 저희끼리도 얘기도 하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하다 갈 생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사실 우리 준영 씨는 네. 두 번째잖아요, 뮤직쇼가. 네, 네, 예전에 그 뮤직쇼 제가 처음 했을 때 그때 나오셨는데 그때 혼자 또 라이브도 네, 네, 그랬었어요. 네. 그 동영상 인터넷 쫙 퍼져가지고 네. 홍보가 아주 제대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원곡 가수분께서도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고 또 연락이 또 따로 오셨어요. 아, 진짜요? 와, 신기하다. 네. 정말 세계로 나가고 있는 비스트군요. 자, 올해는 앨범을 내고 온 1위를 싹 휩쓴 다음에 지금 잠시 공백기에 들어갔는데 네. 다들 뭐 다들 각자 그 개인 활동하느라고 바쁘시잖아요. 네. 어때요? 이렇게 같이 하다가 또 따로 활동하게 되면 그 외로움 같은 게 있지 않아요? 동훈 군이 최근에 이제 네. 뮤지컬 하느라고 네. 혼자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네, 네, 네. 동훈 씨가 그럼 한번 어떤 얘기해 뮤지컬이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Catch Me If You Can인데요. 네,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뮤지컬에서 어떤 역할을? 저는 이제 프랭크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프랭크. 네, 프랭크인데 이제 세기의 이제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영화도 사기꾼. 있었죠. 네, 네, 영화 원작인데. 네. 그래서 사기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그 캐스팅이 같은 역할로 다른 분들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 엄기준 형님 계시고요. 네. 박광현 형님 계시고. 네. 이제 슈퍼주니어 규현이 형님이랑 그 제국의 아이들 동준이, 네. 샤이니 키. 아이고 맞네 맞네. 여섯 명이 많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현 씨랑 그 다음에 동준 씨가 같은 역할이잖아요. 네네네. 네. 나만의 프랭크는 이런 매력이 있다. 이제 동준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좀 귀여운 매력을. 동훈 씨도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프랭크는 이제 좀 멋있는, 네, 좀 네. 남자다운 이런 매력을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아, 첫 곡 때 꼭 보여요. 정말로 멋있었어요. 12월 20일 귀엽지 않은지. 네. 네. 4시 8시 타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첫 공을 보고 네. 막공을 보면요 확실히 다를 거예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네네. 기대하고 있을 많은 분들을 위해서 네.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릴게요. 와, 한 소절. 네.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짧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던 이야기 거짓말 같은 내 인생. 네. 야. 남자다. 네. 이러면서 이제 프랭크 쇼가 시작됩니다. 네. 저는 뭐 규현 씨도 굉장히 좋아하고 동준 씨도 정말 사랑하는 동생인데 우리 동훈 씨의 프랭크 여러분 꼭 보러 가 주십시오. 네. 12월 20일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광 씨는? 저요? 네. 저는 요새 뭐 되게 본업에 충실하고 있잖아요. 되게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세 번씩 네, 축구하러.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 축구하기 좀 춥지 않나요? 네, 추운데도 저는 운동을 나갑니다.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이제 몸매 관리를 위해서 헬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업 공부, 작곡 공부도 하고 있어서. 전 작업 공부라고 해가지고. 네. 작업 공부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 사실 비스트 멤버 중에 우리 기강 씨가 네. 가장 먼저 배우돌로 합류를 했었잖아요. 네, 네, 네. 요즘은 다른 멤버들 연기를 하고 있죠. 요섭 네. 씨도 뭐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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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두준 씨는 뭐 계속 연기를 지금 하시고요. 또 한 달 동안 지금 나가 계시고 네. 어떻게 멤버들이 나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이렇게 좀 잘 챙겨 보는 편이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네. 저 친구가 정말 어떤 친구인지도 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 보고 있으면 손발이 약간 이렇게 오글, 예, 오글하드는 약간 그런 게 도구리. 아무래도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멤버들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입장이 안 돼.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잘하기를 그냥 기원하는 네. 거죠. 뭐. 네. 사실 뭐 무관심은 아니지만 네, 무관심은 아니죠. 네. 뒤에서 응원하는 네, 그렇죠. 마음속으로만 응원하는 네. 네. 자 오늘은 노래를요 우리 멤버들의 추천곡으로 네. 네.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 곡은 우리 기광 씨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아, 네네네. 어떤 곡을 추천을 해주셨죠? 그 추억의 옛날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OST예요. 드라마 OST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지의 응급실이라는 아, 네. 아 좋죠. 네. 응급실. 네, 그 노래를 어저께 저녁에 새벽쯤에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혼자 우신 건 아니시고요. 네, 울질 않았고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다시 듣고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기광 씨의 추천곡 이지의 응급실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사실 남자분들이 되게 네, 맞습니다. 노래방 가면 네. 혼자 톡 탁 젖어가지고 부르게 되는 곡이에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가 네. 여러 여자분들 응급실로 아, 그렇지. 마음에 드는 그렇죠. 여성분 있을 때 네. 정말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너무 노래에서? 멋있어서 쓰러지신 거죠. 네, 응급실 가봤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시네요. 오칠상사님이 이지의 응급실 이거 쾌걸춘향 OST잖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드라마 나왔을 때 나 25이었는데 와. 와. 저는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도요. 네. 아 진짜 재밌었게 그죠, 봤거든요. 한창 선배님. 네. 아 너무 예뻤어요. 네. 자 우리 비스트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현승 씨. 네. 사실 그 요즘은 뛰어난 퍼포먼서로 두각을 내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 그 시상식에서도 네. 또 현아 씨랑 네. 듀엣으로 함께하면서 야 정말 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보셨어요? 아, 봤죠. 아, 네. 네. 저는 사실 남자를 보면서 섹시하다라고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섹시하더라고요, 진짜. 이야. 저는 감사합니다. 현아 씨는 원래 섹시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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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아 씨보다 더 섹시했던 것 같아요. 취향이 약간. 아, 왜 그러세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그 트러블메이커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트러블메이커는 저희 회사 회장님 아이디어였고요. 아, 회장님. 네, 그 홍성성 회장님. 아, 아 회장님이세요? 예. 네, 네, 이제. 홍 회장님이시군요. 예, 예. 네. 제가 홍 사장님과 함께 할 때는 사장님이셨는데. 그렇죠. 네, 네, 네. 저희도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그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네, 네. 이제 그 이런 컨셉을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아, 원래는 해보자. 네, 그때가 이제 멤버들 며칠이랑 작곡가 형들이랑 이제 볼링을 치러 갈까 말까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상상이 안 갔어요. 원래 남녀 듀엣이 사실 뭐 많이 있지도 않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사실 그 안무가 굉장히 네. 뭐랄까 이렇게 스킨십이 많잖아요. 그 연습할 때 어땠어요? 연습할 때 궁금해. 어색하지 않던가요? 아, 엄청 어색했어요. 아무리 친해도. 아 처음엔 아 지금은 좀 덜한데요.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춤을 사실 못 추는 편이 아닌데. 예. 잘 추죠. 예. 예. 되게 힘들더라고요, 춤추기가. 그러니까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과 몸이 터치되는 게 네네네. 제가 막 부담이 되고 왠지 막 미안해가 제가 막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막 없는 안무를 막 만들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없는 안무를 만들었어. 갑자기 형아 씨 깜짝 놀라게 그러신 적은 없으겠죠. 아 그런 적은 없고요. 네. 그러다가 한참 활동할 때는 이제. 친해요. 그래가지고 활동할 때는 되게 서스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네. 친구 같이요. 예. 그런데 어휴, 오랜만에 보면은 네. 오랜만에 보면 좀 약간 아직 저는 한 동작에서 네. 깜짝 놀랐었는데 야 그거 보면 저것도 연습을 연습실에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많이 했겠죠. 예. 아 우리 트러블메이커 이름을 준영 씨가 지었다는데 아닌가 우리 4562님. 아, 그 트러블 메이커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짓는다고 아 그거 이름으로 이걸로 하는 게 어때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이제 회장님이 제 개인 작업실에 놀러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야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그래서 야 뭐 생각나는 거 없냐? 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뭐 트러블 메이커 어때요? 하고 저는 그냥 던졌어요. 네. 던지고 저는 화장실에 회장님께 던지셨군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팀 이름이 되고 노래 제목이 돼서 네. 앨범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야, 아 그렇구나. 일단 그 곡이나 가사 쪽에는 회장님께서 무한한 그 그렇죠. 뭔가 그 네, 준영 씨한테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러셨어요. 네. 제가 맨 처음에 곡 작업해서 가져갔을 때, 네. 야, 넌 이게 좋다고 갖고 왔냐? 아 처음에 처음에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저희 그 어떤 프리즈 있는 앨범, 픽션 앨범, 네, 픽션이라는 곡 타이틀을 활동을 이제 그 앨범이 나왔을 때 네.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그때 처음 쓴 곡을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야, 너 이게 좋다고 갖고 왔냐? 라고 말씀을 딱 하셔서, 네.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이제 작곡가 형한테 그랬어요. 형, 저 안 할래요. 저 아닌가 봐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내 길이 아닌가 봐요. 네, 근데 그 작곡가 형이, 야, 나는 이거 맨날 듣는 거고, 이거보다 더 심한 소리도 들어. 이런 거에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서 바꿔서 가면 되지. 그래서 바꿔서 간 다음부터 이제 회장님이 조금씩 좀 믿어주시기 시작하셨죠. 그 노래가 앨범에 실렸나요? 네, 실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바꿔서 다시 실었어요. 그게 어떤 곡이에요? 그게 프리즈라는 곡이에요. 프리즈라는 네. 곡이? 네네. 더 애착이 갈 것 같아요. 그쵸. 그 곡은 들으면 곡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작업할 때 야! 이 소리 들리네. 그런 게 들려요. 사실 우리 준영 씨는 래퍼이면서 프로듀서이기도 하잖아요. 뭐 쇼크, 숨, 픽션, 네가 제일 좋아, 비가 오는 날엔 등등등 좋다 하면 다 우리 준영 씨 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 것들은 이제 다 제가 조금 같이 이제 좀 발을 이렇게 얹은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 다른 곡들이 네. 원래는 제가 쓴 거예요라고 네. 얘기할 수 있지만 같이 작업을 한 거였군요. 그렇죠. 그런 건 같이 작업을 한 곡들이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듀싱을 한 게 이제 요섭이 솔로 앨범 카페인. 네, 카페인. 근데 사실 저는 카페인을 듣고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곡도 우리 준영 씨가 쓴 곡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곡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요즘 뭐 이렇게 사실 곡을 많이 쓰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틀이 돼서 많이 알려져야지 저작권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곡을 많이 썼는데 저는 접었어요. 왜냐면 저작권료가 별로 안 들어와요. 타이틀이 안 되니까. 네. 그렇군요. 이번 사실 다섯 곡 중에 세 곡이 우리 준영 씨의 자작곡이에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세 곡도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저한테 아예 그게 다 전체적인 책임이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요섭이 곡을 이렇게 해서 써라라는 책임이 온 게 아니라 요섭이 앨범이 나오니까 곡을 써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회사에서는 뭔가 저의 능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제가 곡을 늘 자리를 비워줄 만도 한데 네. 다른 곡들이랑 이제 경합을 해서 저는 경쟁을 해서. 네, 그러니까 다른 작곡가분들이 쓴 곡까지 이제 정말 많이 받았죠, 곡을.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좋아야 제 곡이 써지는 거더라고요. 이겼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겼다기보단 어떻게 뭐 운이 네, 좋았어요. 아니,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요섭 씨를 생각하고 쓰신 곡인가? 아니면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그러니까 그 세 곡 다 처음에는 비스트, 생각을 저희가 다 같이 부를 걸 네.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그 곡 작업하는 중간에 듣고 엎었어요 다. 그래서 그냥 트랙만 남겨놓고 이제 멜로디나 가사를 다 새로 썼죠. 밀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작업할 때 왜 이렇게 싹 민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멜로디를 싹 없앴고 다시 네. 이제 멜로디 작업을 하신 거군요. 그쵸, 네. 야, 대단하십니다. 자, 벌써 이제 2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 2부 네네. 끝곡은요, 우리 동훈 씨의 추천곡으로 네네, 마무리를 맞습니다. 해볼까 하면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정말 국민그룹, 지효디 선배님의 기회를 제가 추천을 했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오늘 그 뮤직쇼에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선곡을 한 건지, 아니면 저는... 이 노래 어떤 뭔가 있는지, 뭐 이 노래 있는 건 아니지만 힘들 때마다 얘기를 자주 들었었어요. 왜냐면 근데 저는 지효디 선배님들의 1집 앨범 빼고는 네. 앨범으로 다 소장하고 있어요. 이야. 관찰 앨범 빼고는 네. 제가 다 소장을 하고 있어요. 아, 관찰도 있어요. 좋은데 왜? 그때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CD 살 돈이 없었어요. 아, 테이프도 있었는데 어머님께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자주 힘들 때마다 좀 자주 들으면서 힐링을 좀 했었었어요. 힐링. 네. 자, 우리 동훈 씨의 추천곡 오늘 2부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G.O.D의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세상을 바꿀지도 팀의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시간 서울시내 남산 터널 이용하시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남산 1, 2, 3호 터널 모두 각 남쪽 가는 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상황을 보면은 강변북로 구리 쪽은 성산대교부터 한남대교 구간 정체고요. 반대 반면은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 구간 밀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여의도부터 청담대교 반대 반면은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 밀려 있고요. 또 내부순환로가 성수대교 쪽 가는데 성산 램프부터 정릉터널 구간 정체입니다. 김성욱입니다. 유익한 교통정보 되셨나요?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세상을 바꿀 지도 팀의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곳에서도 똑똑하게 들립니다. 와이덱스 보청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보청기 와이덱스. 보청기는 의료기기입니다. 2013 베이비 엑스포 강남. 미래 임신 출산 유아교육 강남회가 2013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료학 세택에서 열립니다. 최신 출산 육아용품과 유아교육 관련 제품 등이 전시되는 이번 강남회 관련 업체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이젠 넓은 마당에 살고 싶어요. 넓은 마당에 캠핑을 하는 가족과 흙마당과 툇마루를 오가며 뛰노는 아이들. 바비큐로 떠들썩한 브라운 스카이 데크. 여보, 아. 여보, 도시농부로 가요. 2013년형 새로운 설계. 넓은 마당 타운하우스. 검색창에 도시농부. 여행 피해자 김평범 씨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비싸니까 당연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가 고른 무슨 대행사. 반면 참 좋은 여행을 선택한 나꼼꼼 씨는 부담 없는 가격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직영점이라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여행사 코스닥 상장기업 참 좋은 여행에서 딱 좋은 가격에 다녀왔죠. 1588-7557 홈페이지 참 좋은 여행을 치십시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농협 모구촌은 단 1분 1초도 다른 나라 고기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우리 고기 100% 농협 모구촌.
우리 고기 100% 농협 모구촌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저 미래를 꿈꾸는 이야기, 사랑이 떠나버린 슬픈 이야기, 내 비밀 이야기 모두 다 여기서 저 밝은 햇살이 달콤한 나만의 속삭임. 나 DJ 데니와 함께라면 모두게 환하게 다 빛나길. 뮤직쇼. 자, 목요일 데니의 뮤직쇼 3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비스트 이기광 씨, 네. 용진영 씨, 아. 장현승 씨. 아, 깜짝 놀랐네. 출석이 아니에요. 아, 예. 우리 장현승 씨, 손동훈 씨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네. 팬분들이 아까부터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좀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들려요 우리도. 안녕하세요. 와, 예, 락앤로, 베이비. 뭐라, 뭐라? 뭐라, 무슨, 뭐야? 밖에 추워요? 네! 아이고, 일로 와요. 그래도 우리 비스트 분들 보니까 좋죠? 네. 네. 오, 들리네. 다 들려요, 예. 네. 신기하다. 좀만 참아요? 네! 네. 아유, 말 참. 네. 아, 우리 비스트 팬들 분들 굉장히 착하시네요. 네. 네. 순수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우리 가족들에게 미리 받아본 오늘의 주제 문자죠. 우리 비스트 요섭 씨의 솔로곡 카페인처럼 중독성 강한 것들, 나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것들, 나 요즘 이런 것에 완전 중독됐다, 도착한 사연들 우리 비스트 분들과 함께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우리 네 분은 요즘에 네.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죠? 아, 저는... 아, 카페인에 중독됐습니다. 뭐 이런 거. 노래 카페인에 중독됐어요. 아니, 아니요. 그냥 커피에 있는 아, 커피. 아, 커피. 아, 맛있어요. 달달하니. 아,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기강 씨는 축구? 본업이죠? 네. 아, 네. 축구도 축구긴 한데 요새는 이제 춥잖아요. 네. 그리고 밤에 되면 또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 야식. 뭔가 야식. 그 비빔면. 아하. 아. 짜장라면. 짜장라면. 아, 이런 것들. 아, 좋죠. 너무 맛있죠. 그리고 네. 살 안 쪄요? 괜찮아요? 그래서 먹고 네. 운동을 하는 거죠. 무조건. 아, 야식을 먹고 아, 운동을 아, 한다? 네, 그럼요. 이제 활동기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건 먹고 네. 그만큼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니, 똑같이 우리도 야식 먹는데 왜 기강찌는 살이 안 찌고 이러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준영 씨는요? 저는 요새 날이 되게 춥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도 먹는 건데 그 순댓국을 아, 좋죠. 며칠 전에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계속 순댓국 생각밖에 안 나요. 아. 끼니 때가 되면 순댓국에 그 풋고추와 함께 네. 양파 아. 그 이제 생양파 아. 삼겹살. 현승 아. 아. 씨는요? 저는 그냥 쉬는 거에 중독돼 있어요. 네. 네? 잠! 잠! 뭐 잠! 잠, 잠 괜찮다. 네. 잠 진짜. 네. 제가 원래 잠자는 걸 별로 싫어하는데. 네. 어? 어? 뭐야?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이동 중이나 이럴 때 자는 건 좋은데 제 시간에, 잠자야 될 시간에 잠자는 게 시간이 좀 싫어. 그게 잠자는, 그 시간에 잠자는 게 싫어가지고. 네. 잠잘 시간엔 잘 안 자고 이제 뭐 스케줄 중에 중간중간 자거나 네,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잠에 중독돼 있다. 네, 네 요즘에는 네. 침대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오,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그러면? 침대에서? 요즘은 한 12시간 자는. 야 추워서 그래요, 또. 맞아, 전기장판 키면 나오기가 싫어. 못 일어나요. 맞아, 못 일어나. 침대가 안 놔주죠. 네, 네 정말로. 자, 나 요즘 이런 것에 완전 중독됐다. 한 번씩 우리 뮤직쇼 가족분들이 올려주신 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준영 씨부터. 네. 저는 433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요새 야식에 완전 중독돼 있어요. 밤마다 치킨, 피자, 족발, 닭발, 순대 등등등 살찌는 것만 골라서 먹어대네요. 곧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는데 이사를 언제 다 빼죠? 야, 결혼을 앞두신 우리 예비 신부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운동을 네. 하셔야 됩니다. 먹고는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분 네. 운동 좋아하시죠?
그냥 뭐 어떻게 저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저만 좋아하는 걸로. 네. 윤현철 씨는 네. 그 전에 그 침대에서 빨리 탈출을 하셨는데. 네. 자, 다음은 우리 현승 씨가 해주세요. 네, 이혜윤 님 맞죠? 네네네. 네. 전 요즘 구제에 중독됐습니다. 너무 반짝거리는 새 것보단 약간 낡은 듯한 빈티지 느낌이 더 세련돼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난 빈티지 스타일. 빈티지 스타일. 뭔가 패션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 구제 스타일의 옷들이 유행이 있을 때가 있었죠. 네, 네. 어떻게 구제 스타일 좋아하신 분 계시나요? 학생 때는 네. 이제 좀 구제 스타일을 좋아서 그랬다기보단 이제 좀 이제 작은 용돈으로 네. 뭔가 예쁜 옷을 찾으려다 보니까 구제 또 그리고 구제 옷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찢어지고 해지고 이런 옷들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낡은 옷들이 네. 아니죠. 되게 멋스러운 네. 옷들이 많아서 학생 때 조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윤영미 씨 사연은 우리 동훈 씨가. 네, 윤양민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전 요즘 경품 응모하기에 중독돼 있어요. 연말이라 여기저기서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운이 좋은지 응모하면 척척 뽑히더라고요. 이야. 공짜로 선물 받는 이 횡재한 느낌, 요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네요. 아, 저는 이런 운이 없어요. 뭘 해도 경품 한번 당첨된 데가 없고 이게 뭐 복권을 해도 저는 맨날 꽝이에요. 아, 맞아요. 요런 거에 운이 좀 이렇게 좋으신 멤버들 없나요? 멤버 중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은 맞아요. 평생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저는 안 될 사람은 한번 사볼까? 진짜, 네. 하고 긁으면 되고 안 될 사람은 뭐 1년 동안 매번 계속해도 안 되고 맞아요. 그런 진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태우 씨는 이런 운이 좀 있어요. 와. 하면은 뭐 복권도 이렇게 정말 당첨이 돼서 4등. 우와, 4등. 네. 3등? 아, 4등, 3등! 3등. 3등이면. 아, 그래도. 근데 그때는 1등이 정말 많이 나오고, 2등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3등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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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을 때. 아, 몇 만은 좀 써야 한 개는 우리 기강씨가 좀 해주세요. 네. 네. 480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전 요즘 차에 중독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좋은 차는 아니고요. 자그마한 경차 중고로 하나 구입했는데 제 명의로 된 첫 차라서 그런지 애정이 많이 갑니다. 요즘 차 꾸미는데 푹 빠져서 중고차 값보다 튜닝비가 더 들어가요. 아, 제가 정말 카 매니아거든요. 아, 우리 김우상 PD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우리 지금 4806님의 느낌을 잘 알아요. 남자들은 사실 자동차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이 진짜 튜닝으로 진짜 몇 천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차값보다 더 비싸게. 나중에 사실 팔 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맞아요. 튜닝하면은 네, 절대 제가 받지 못하고요. 네. 그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네. 저는 이제 튜닝에 손 끊었어요. 아, 네. 그냥 있는 그대로 타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막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까요? 자, 네. 이번에는요, 우리 네. 준영 씨의 추천곡으로. 추천곡입니다. 아, 이게 속보이. 네.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되게 속보이는데. 네. 저는 이제 또 유서군의 첫 솔로 활동을 이렇게 지원하는 네. 의미에서. 사실 보통은 이렇게 뭐 다른 멤버들이 이 노래를 신청, 에휴, 괜찮아. 이런 게, 이런 게 사실. 준영, 아, 괜찮아. 네. 안 들어도 돼. 네. 자기가. 소개해주세요. 네. 아, 그리고 이게 의미가 또 있어서 원래 이게 타이틀곡으로 썼었던 곡이에요. 요섭 씨 앨범에. 네네네. 근데 바뀌었거든요. 나중에 카페인으로. 아. 네. Look at me now라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듣고 오겠습니다. 네. Baby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Baby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baby look at me now. 아, 노래 나가면서, 예. 네. 다들. 양효섭의 Look at Me Now. 우리 준영 씨의 추천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 내 멤버가 네. 이렇게 부른 솔로곡을 들어도 되게 좋죠. 네, 정말 좋아요. 네. 특히나, 우리 같은 멤버가 쓴 곡이기 때문에. 네네,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준영 씨가 쓴 곡인데, 준영 씨의 추천곡으로. 네. 듣고 오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타이틀곡을 추천할 법도 한데. 아, 그렇죠. 네. 타이틀곡은 워낙에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 다른 걸 다른 것도 좀 올려줘라. 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들으신 거죠? 아, 이게 또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썩히기 좀 아까운 곡이라 후속곡을 놓는데 네. 아 좋습니다. 자, 나 요즘 이런 것에 완전 중독됐다. 아이고, 아이고. 사연을 계속해서 소개 좀 해드릴게요. 160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 요즘 연하남에 중독돼 있어요. 아, 지난달에 저희 사무실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저보다 4살 어린 완전 훈남이 온 거예요. 요즘 그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침마다 머리에 고데기 말고 가느라 바빠 죽겠어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내 남자 만들어야 되는데. 야,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20일간이야. 잘 되길 빌겠습니다. 네. 연하남. 요즘 뭐 사실 나이가 뭐 상관있나요? 네네. 요새 연상연하 커플도 많고. 연상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습니다. 동훈 씨는 좋고. 네네. 몇 살까지? 한 뭐 띠동갑 정도. 이야, 있습니다. 진짜로요? 띠동갑이면 지금 34살. 네. 예. 괜찮아요? 오. 예, 일단 에이.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거의야. 우리 기강 씨는요? 저도 연상녀요? 네, 연상녀에 좋은 것 같아요. 네, 누나가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 엄마처럼.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 저요? 두 바퀴 돌릴까요? 아, 네. 큰일 나실 분들이시네. 아, 우리 누나 팬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네. 다음 사연은요? 아, 네. 2130님. 네. 저는 여자친구 미친 듯한 애교에 완전 중독돼 있어요. 여친 목소리가 황정음 씨를 닮아서 오빠잉 요거 한번 해주면 입이 귀에 걸리면서 온몸에 전기 통하는 느낌까지 든다니까요. 제 문자음도 우리 자기의 아잉이랍니다. 부럽죠? 와. 아, 그렇죠. 문자음을 그 여자친구가 녹음을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나요?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잉 이렇게.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애교가 많은 여자, 저는 좋아요. 저도요. 저도 네. 좋습니다. 네. 남자들은 뭐, 수영씨는 어때요? 그쵸. 너무 많으면 근데. 좀 과하면? 네, 그쵸. 좀 과한 분들이 가끔가다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애교는 부리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일상에 묻어있는 맞아. 애교스러운 게. 자신의 그것에 네. 나와야죠. 네, 난 애교 부릴 거야. 이러고 딱 애교 부리는 맞아요. 거는 약간 거부감이 좀 들 수도 네,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요. 노하세요. 아이, 그런 여자가 도대체 어딨냐. 근데 동훈군의 애교가 그런 애교 아니에요? 나 애교 부릴 거야. 그렇죠. 좀 만들어진 애교. 네. 보여주세요. 어떤 거예요? 못하겠어요. 귀여워. 현승 씨는 되게 이렇게 원래도 평상시에 조용하시죠. 네네네. 조용하니까 네. 굉장히 그 활발한 여자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애교도 많고. 당찬 여자? 당찬 여자. 네. 나를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여자. 아니요. 기가 좀 센 여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는 제가 핸들링 하는 편인데. 오. 남자다. 네. 핸들링. 핸들링. 뭔가 이렇게 전문 용어잉. 아, 이거 쓰면 보통 핸들링이라는 얘기는 이럴 때 쓰지 않고. 네. 전문 용어거든요. 네. 아, 그리고 그냥 뭔가 정말 남자 같은. 이야. 다음 사연은요? 네, 다음 사연
1830님께서요. 네. 저는 운동화 수집에 중독됐어요. 여자분들 구두 사 모으는 거 솔직히 이해 못했는데 운동화도 모으다 보니까 신상, 한정판, 콜라보레이션까지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벌써 두 켤레나 주문했는데 비어가는 제 통장은 누가 책임지죠? 글쎄요. 그건 뭐... 예. 본인이 책임져요. 아, 운동화. 사실 뭐 저도 좋아하지만 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나 한정판 같은 것들은 그렇죠. 구하기 힘든 것들은 그렇죠. 딱 구할 수 있을 때 구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뭔가 약간 좀 값이 비싸도 네, 뭔가 안 가지고 있으면 뒤떨어지는 예. 듯한 느낌을 처음엔 봤는데 나중에 통장 보고 후회할 때가 딱 오면 그 다음부터 좀 예. 근데 절제가 되더라고요. 한정판이라 그래도 정말 수도 없이 한정판이 많이 나와서 네. 그거 다 모으려면 진짜 통장을 그렇죠. 예. 근데 진짜 한정판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네. 다 한정판이에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만 나왔다면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신발에 이렇게 좀 이렇게 꽂히신 분들 없으세요? 이렇게 힙합 하시는 분들은 혹은 이렇게 운동화 같은 거 맞아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신잖아요. 흰색 운동화 같은 거. 네. 그런 거 네 분은 뭐. 예, 뭐 그렇게 없는데 근데 이거 꼭 신발 모으시는 분들 네. 안 신고 그대로 박스채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나중에 팔려고 그러나? 맞아. 나중에 팔려고? 그러니까. 네. 자, 이번 사연은 우리 현승 씨가 네. 네네 김기범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요즘 술에 중독돼서 삽니다. 아이쿠. 네, 연말이라고 여기저기 술 먹자는 데가 어찌나 많은지 아이쿠. 간이 남아나질 않네요. 아이고. 술도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슬슬 넘어가는 건데 말이죠. 용진 씨도 주당이라고 들었는데 간 조심하세요. 예. 주영 씨. 뭔가 저 아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간 조심하세요. 아, 네. 네. 여기 주당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그 술을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 곡소리할 수 있는 분들이 술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주당은 아니고요. 네. 멤버분들이 술을 되게 안 먹어요. 못 먹고 안 먹고 근데 그 사이에서 저만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네. 제 이미지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사실 술 좋아하는 멤버가 없어요. 네? 네? 술 좋아하는 멤버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술 이렇게 적당히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맞아요. 맥주 한 캔? 네, 그죠. 딱 그 정도. 자, 이제 현승 씨의 추천곡 네. 들을게요.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제가 뭐 했죠, 잠시만요. 네. 알리샤 키스. 네. 네. 네, 저 뭐 했죠? 알리샤 키스요, 알리샤 키스. 요거. 네, 네. 여기 있어요. 아, 원래는 네. 제가 그 팝을 준비했었는데요. 네. 예. 오기 전에 가요로 바꾸게 됐습니다. 넬 선배님의, 백약. 백약이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난 네가 필요해. 필요해 난 지우려 할 때 난 다 못 든 게 무너져
자, 현승 씨의 추천곡 넬의 백야 듣고 오셨습니다. Yeah. 자, 이제 어느새 우리 비스트 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쉬는 기간에 나와주신 거잖아요. 네. 비가 활동 기에 선택하는 라디오 해주면 참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특히나 너무 즐거웠어요. 항상 혼자 하다가 이렇게 우리 네 분이 함께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고요. 네,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네, 좀 자주 놀러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요. 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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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 007빵 퀵서비스. 어우, 빠른데. 007빵 퀵서비스. 정확하고. 007빵 퀵서비스. 친절하기까지. 대한민국 퀵서비스 007빵 퀵서비스. 문의전화 1577-007빵 1577-007빵. 90여개 대형 가구전시장과 400여개 공장이 한 곳에 있는 마석 가구공단. 가구의 모든 것이 마석 가구공단에 있습니다. 46번 격순국도 마치터널 전방 500m에 위치한 대한민국 종합가구공단 마석 가구공단. 개구리는 정말 개굴개굴 울까요? 굴개굴개는 틀린 걸까요? 아이들의 생각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메